42번, 다음을 구하여라. 가로 1번, 4a 빼기 b의 7제곱에 정계식에서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뽑아내란 얘기지? 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이제 4a 빼기 7 가로 7개를 곱한다. 7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a가 4a를 몇개 선택하는지, b는 몇개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지지? 달라진다. 그리고 요 가로당 4a랑 마이너스 b가 있는데, 요 가로 하나당 4a는 몇개 선택하고 마이너스 b는 몇개 선택해서 곱하는지.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4a를 몇개 선택하고 마이너스 b를 선택을 해서 곱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b를 n개 선택한다고 이제 n개가 아니라 알개 선택한다고 요걸 기준으로 잡는 거. 요거를 마이너스 b를 써야 돼. 마이너스 b를 알개 선택했다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럼 4a는 7에서 알개만큼 뺀 것만큼 선택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몇 개냐? 몇 개냐면은,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 요거를. 7개 중에서 마이너스 b를 알개 선택한 것만큼 있겠다. 그래서 일반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7CR 가로 4A 가로 7 빼기 R제곱 마이너스 B R제곱. 이게 답이다, 이거. 자, 이렇게 이제 이거 좀 천천히 이제 좀 해봐야 돼. 가로 2번. 가로 1번. 가로 3X 빼기 X분의 1의 7제곱의 일반화. 자, 그러면 이것도 7개 중에서, 지금 곱하는 가로가 7개라고. 7개 중에서 3X와 마이너스 X분의 1을 하나씩 가로당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곱한 것만큼 항이 나오겠지? 자, 기준은 뭘로 잡는다? 얘. 요거를 이제 R로 잡으면은, 그럼 7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했다. 알개를 선택을 하면은 먼저 마이너스 x분의 1은 알개가 되는 거고, 3x는 7 빼기 알개만큼 선택해서 곱하겠지? 이게 답이다. 가로 3번. 아, 이거 좀 더, 이거 가로를 좀더 잘해야겠다. 이거 3x 7 빼기 r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 그 다음에 r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가로 3번. 가로 a 더하기 b 8제곱의 정계식에서 a 3제곱 b 5제곱의 계수. 자, 그러면 이제 a 3제곱 b 5제곱이 몇 개가 있냐, 이거야. 요게 몇 개가 있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요거 이제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지. B를 몇 개? 5개 선택했어. B를. 그럼 이제 8개 중에서 B를 몇 개? 5개. 그러니까 8개 중에서 8, 10, 5. 5개 선택했다고. B를 5개. 그러면은, B를 5개. 그럼 A는 몇개 선택했겠냐, A는 3개지. 가로가 8개니까 2개 더하면 8이 되잖아. 그러니까 계수는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 계수는 요게 되겠네. 8C5. 8C5. 그래서, 8C5는 그러면 8C3으로 계산하면 되지? 8, 아니, 8. 8C3, A3제곱, B5제곱이 된다. 그럼 8C3은 뭐냐?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팩이니까 3 곱하기 약분하면 56이네, 56. 그래서 56, A3제곱, B5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56. 계수가 56이다. 가로 4번. 가로 2x 빼기 y의 4제곱의 정계식에서 xy 세제곱의 계수. xy 세제곱. xy 세제곱. 그러면 x는 하나? 그러니까 가로당. x를 선택한 게 가로 하나가 있고, y를 선택한 게 가로가 3개가 있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근데 항은 2x랑 마이너스 y야. 일단, 자, 4개 중에서, y는 몇개 선택해? 3개. 그러니까, 4, c, 3이라고. 4c3. 4c3을 해놓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몇 개야? 3개. 3개. 그럼 여기 2x는? 여기 2x네? 2x는 한 개겠지. 전부 4개잖아, 4개. 4개. 가로 4개 중에서. 자, 그러면은 요걸 전개하면은
4시 3은 41이니까, 예, 4시 3은 4라고 4. 4. 그러면 4 곱하기 2x, 그러면 4 곱하기 2x의 1제곱은 2x가 되는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가로 풀면은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8xy 세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뭐냐? 마이너스 8.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된다. 마이너스 8. 다음 가로 5번. 가로 x 빼기 x분의 1의 6제곱의 정계식 상수항.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상수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일단 이제 우리 일반항을 뽑자. 일반항을 뽑으면은 일반항 6개. 그러니까 6시 중에서 항이 두 개지? x하고 마이너스 x분의 1. 6제곱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항이 두 개인데, x랑 마이너스 x분의 1을 가로마다 몇 개씩 뽑아서 곱해야 되냐.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을 알게. 알겠어. 그럼 x는 6 마이너스 알게를 뽑아가지고 이제 곱한 게 이제 항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 나오려면은 x가 없어져야 되겠지, x. 그럼 어떻게 되냐? 얘랑 얘 곱해가지고 없어져야 되니까 r이 얼마? r이 3이 돼야지, 3. r이. 그러니까 r이 3이 돼야 돼. r이 3이 돼야 약분이 돼서 없어지지. 6 마이너스 r하고 r 있으면 약분이 돼서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약분이 돼서 없어지려면 같아야 되거든. 같아야 되지. 그 약분이 되니까. 그럼 r이 3이 돼야 돼. r이 3이 되면은 6c3은 x의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3제곱 되는 거예요. 3제곱.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지? 약분이 되면은. 자, 그러면은 계산해. 그러면은 63은 얼마야? 63. 6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3팩이니까 3 곱하기 약분 20이네. 25 곱하기 4니까. 그래서 20 곱하기 x의 3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이다. 그럼 약분 되지. 약분 되고 마이너스는 살아남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20이 나온다. 43번. 다음으로 답하여라. 가로 1번. 가로 x 더하기 x n제곱분의 1의 10제곱의 정계식에서 상수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거 어렵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은 자, 항이 나오겠는데 그중에 상수항이 이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의 일반항. 그럼 얘의 일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그럼 이제 가로는 10개가 나오지. 10개 중에서. 그럼 이제 가로 10개 중에서 x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xn제곱분의 1이 있고,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 선택.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제, 알게를 선택했다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알게. 그럼 얘는 10 마이너스 알게를 선택하는 거지. 야, 요게 몇개 있냐면은, 10, c, 알게가 있는 거다. 10, cr. 그치? 10개 중에서 알게. 10개 중에서 xn제곱분의 1을 알게 선택한다. 요게 이제 일반항이라고. 일반항. 그러면 요게 상수항이 존재하려면은 요게 상수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x가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돼, x가. 자, 그러면은 이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건 x에 10 마이너스 r제곱이고 곱하기 얘는 x에 n r제곱분의 1이거든? 그러면 요두개 곱해서 그럼 없어져야 되겠지? 요게. 두개 곱해서 x가 없어져야 된다고, x가 없어야 상수항 나. 그럼 뭐냐면은 얘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 버리면은 이게 약분이 돼 가지고 0돼 버리잖아, 0. 그러니까 이거지. x제곱 곱하기 x제곱분의 1. 1돼 버리면은 1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지수가. 그래서 n 마이너스 r은 n 곱하기 r이어야 된다. 아니, 10 마이너스 R은. 그럼 이제 구하는 게 n의 값이지, n의 값. 아, 그러면 요거 이항시키자. 이항시키면은
10마일, 아니, 이항시키면은 10은 NR 플러스 R. 그러면은 우리 N으로 묶어. 아, N으로 묶으면은, 아, N으로 묶으면은 R로 묶자, R. R로 묶으면은 N 플러스 1이네. N 플러스 1. 자, 그러면은 N이 1이면 되나? N이 1이면은 R은 2가 되면 되지. 아, 그럼 되네. 아무튼 요거 되네. 그다음에 N이 2면은 R은 뭐가 되냐? R은 3분의 10이 돼야 되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R은 요거를 선택하는 개수인데 3분의 10개만큼 선택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분산하면 안 돼. 그다음에 N이 3이다. N이 3. N이 3이 돼 버리면 R은 4분의 10이 돼. 이것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N이 4면은 R은 2. 그치? 이건 되네. 되네. 그 다음에 N이, 5면 안될것 같고, 6안 되고, 7안 되고, 8안 되고, 9면은? N이 9면은 R은 1이 되면 되지. 1. 아, 그깐 N이 될수 있는 게 나왔네. 1, 4, 9. 1, 4, 9. 그러니까 합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하면 되겠다. 그럼 얼마냐? 1, 4, 14. 답이 14다.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1의 n제곱의 전계식에서 x4제곱의 개수가 36일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아,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x4제곱의 개수를 뽑았지. x4제곱. 그러니까 x4제곱. 얘두개 자리를 바꿔서 전개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 어차피 x제곱 더하기 1의 n제곱이나 1 플러스 x제곱의 n제곱은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는 얘를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얘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뽑으니까 일반항을.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일반항. 일반항은 전부 이제 n개지. 그러니까 ncr이 되는 건데 ncr. ncr 진짜 항은 이제 아니 항이 아니라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1이랑 x제곱이 있지. x제곱을 알게 뽑아야 되는 거지. 알게. 그다음에 1은 n-r개를 뽑아내면은 요게 이제 일반항이 된다. 일반항.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이거 x제곱 n-r제곱 하면 더 보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자리 바꾼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x4제곱의 개수가 36이니까 그 요게 x4제곱이 돼야 돼. 그럼 따라서 r은 얼마야? r은 2가 되는 거지. 아, 지금 우리 N 구하는 거야? R은 2야. 그니까, R에다 2를 집어넣어. R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N, C, 2, 그 다음에 가로 1에, N-2제곱, 그 다음에 R에다 2 집어넣으면 X4제곱 되지? 요게 나온다고. 요게 일반항이야. 근데, X4제곱 개수가 36이라는 얘기는, 36. 그럼 얘가 36이라는 얘기네. 얘가. 어차피 얘는 밑이 1이니까 1이라고. 얘가 36이라니까 36. 그러니까 NC2가 36이니까 이걸 가지고 방정식이 나오지. 그럼 NC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라고. 이게 36이라고. 그 양변에 1을 곱해. 그러면 N 곱하기 N-1은 72. 그러면 72는 저기 9 곱하기 8이니까 그럼 N은 9네. 그치. 72는 9 곱하기 8이지. 그래서 n은 9가 된다. 9. 이항 정리 좀 어렵다. 이게. 가로 3번. ax3제곱 빼기 x분의 1이 5제곱의 전계식에서 x3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90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그럼 우리는 이거 일반항을 뽑아. 일반항 중에서 이제 x3제곱을 이제 찾아내. 그러면 일반항은 그 5개지? 5개 중에서 알개를 택한다. 알개. 자, 그럼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는 a x3제곱하고 마이너스 x분의 1. 저 중에서 r 알개는 요거를 뽑는 거죠. 요거 알개. 요걸 뽑고
그 다음에 AX 제곱. 여기 이제 5-i가 되는 거지. 5-, 아, 이거 좀더 여유 있게 써야겠다. 여유 있게. 자, 요렇게. 아, 요렇게는 요렇게. 그러면은, X세제곱에, 그럼 X세제곱이 나오려면은, 일단, X세제곱. X세제곱이 나오려면은, R이 얼마 나오는지 봐야 돼. X세제곱. 자, 그럼 먼저, 요걸 이제, 가로를, 우리가 저기 전개해주면은 얘는 O, C, R이 되는 거고 그대로 그 다음에 요 O 마이너스 R 제곱은 요 O 마이너스 R 제곱 얘도 O 마이너스 R 제곱 하는 거고 얘도 O 마이너스 R 제곱 하는 거야. 우리 일단 요 X 세제곱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X만 따로 뽑아내는 거야. X만 그러면은 A에 O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X 3제곱에 O 마이너스 R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도 R제곱은 마이너스도 R제곱 하는 거고 X분의 1도 R제곱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의 R제곱도 하고 X분의 1도 R제곱을 한다. R제곱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뭘 잡아야 돼? X세제곱. X세제곱을 잡아야 돼. X세제곱. 그럼 X세제곱 여기에서 두개 곱하면은 X세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X 15 마이너스 3R제곱 곱하기 XR제곱분의 1이지? XR, 그럼 얘는 뭐냐면 X 마이너스 R제곱 되는 거지? X의 마이너스 R제곱. 그러면 요두개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3. 그리고 요 곱하니까 아무튼 X는 15 마이너스 4R제곱이니까 요게 얼마? 요 3이 나와야 된다고, 3. 그러니까 15-4r제곱이 3이 나와야 돼, 3. 그럼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4r제곱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 그럼 r은 얼마야? r은, 그러니까 r이 3일 때 x세제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요 구한 거야. x세제곱이 나오려면은 r이 3일 때야, r이 3일 때. r이 3일 때. 자, r이 3일 때. 그러니까 얘를 3개 선택해서 뽑을 때지. 그럼 R이 3일 때지? 그럼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요 뽑았어. R이 3일 때다. R이 3일 때. 그럼 이제 우리가 R이 3일 때 이제 X세제곱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끝났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구하는 거냐? 계수가 마이너스 90이다. 그럼 계수는 얘 가지고 나오지. 계수는 얘하고 얘 곱하기 얘를 하는 거지, 얘. 얘를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뭐였냐? 마이너스 90 나와야 돼. R이 3일 때. 그럼 R에다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은 OC3 곱하기 A에 5-3제곱 5의 2제곱. 아니 5의 2제곱이 아니라 5에서 3 빼 A의 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에 3제곱. 요걸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자 그럼 계산하죠. 그럼 OC3은 OC이지. OC랑 같다고. OC는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되니까 약분하면은 이 10이 돼, 10. 10. OC3은. 그래서 10 곱하기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게 얼마? 마이너스 90. 그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90이 되는 거지, 90. 요거는 90이다. 그러면은 A제곱은 9가 되네. 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 얼마다? 3이다, 3. 3 이렇게 푸는 거다. 야, 좀 문제 어렵다. 좀 쉬었다 하자.